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128단 1테라비트 TLC4D 낸드 플래시 개발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개발과 함께 올 하반기부터 제품 양산에 즉각 나설 수 있을 것이라 발표하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지난해 10월 96단 4D 랜드 플래시 메모리를 개발한 이후 8개월 만에 성능 업그레이드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보고서를 통해 SK하이닉스가 2분기와 3분기 영업이익이 지속 축소하면서 4분기에는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적자 규모는 1,730억 원 수준으로 내다봤습니다. SK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나가면서 삼성전자도 조만간 비슷한 수준의 낸드 플래시를 내놓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128단 4D 낸드 플래시는 적층 수준이 높고 저장 용량이 1TB에 이르면서 낸드 플래시 셀 3,600억 개 이상이 직접됩니다. 한 개의 칩에 3비트를 저장하면서 트리플을 의미하는 TLC로 지칭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낸드 플래시는 데이터 저장 방식에 따라 셀 하나에 1비트를 저장하는 SLC, 2비트를 저장하는 MLC, 3비트를 저장하는 TLC, 4비트를 저장하는 QLC로 분류됩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동일한 4D 플랫폼을 활용해 제품을 개발했고 공정 최적화를 통해 96단 대비 셀 32단을 추가 적층하면서도 전체 공정수를 5%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산성 증대와 이를 통해 128단 랜드로의 전환 투자 비용을 이전 세대에 비해 60%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향성에 대한 해답으로 또한 128단 1TB 4D 랜드 플래시는 웨이퍼당 비트 생산성이 기존 96단 4D 랜드 대비 40% 향상됐습니다. 같은 제품에 PUC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도 비트 생산성이 15% 이상 높습니다. SK하이닉스는 하반기부터 판매에 나서면서 다양한 솔루션 제품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는 차세대 UFS 3.1 제품을 개발해 5G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에 적용한다는 청사진입니다.